짐이 되게 단촐하시네요. 네? 홍경기 할 때는 또 많이 없어. 차 왔어요? 버스 다 왔어요? 아직 덜 왔어요. 네, 오늘은 나상호 선수랑 같이 안 오셨어요. 그 상호가 연락이 없던데요? 본인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안 하고. 뭔가 연락을 또 기다리는 스타일? 네, 연락 기다리는 스타일.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서약이 있나 싶어서. 안녕하세요. Why you hit on me, 광민? 아니 광민 그대로죠. They help me training. Not here, but they help me training. 차별이. 차별이었어.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러죠? 아직 선 사람들이. 근데 잘 안 나와요 선수들이 저기 안에서 쉬느라 맨날. 아, 아직 안 왔어요. 아직 많이 안 왔어. 찍으실 게 많이 없죠? 네. 도와주세요 많이. 네, 도와줄 거예요. 제일 좋대요 잔디 선수들이 서울이. 아, 네 맞아요. 분위기도 제일 확실히. 좋아 분위기도. 분위기가 좋아. 분위기. 네? 아, 오 찍을 게 없대요. 찍을 게 없어. 우리 왔어요 심지어. 우리한테까지 왔어 진짜. 없네. 아니 나오면 다 와요. 아 재밌는 초코 한 번씩 넣어주세요. 엄마 이제 초코 던져도 돼요. 여기를 진짜 찍어야 돼 여기. 여기가 제일 고생하시네. 그만하고 조심히 챙기죠. 여기 많이 찍으세요 여기. 그럼 끝입니다. 긴장되세요? 아니 긴장은 별로 안 되고요. 그냥 오늘 어떻게 경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. 이때 찍었을 때 박수희 선수랑 오늘 같이 안 오셨잖아요. 아 네네. 연락이 없어서 혼자 왔다 그러는데. 그럼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연락을 기다리는 편이래요. 아 그래요? 저는 그냥 연락 오면은 하는 편이라 저도 기다리는 편. 서로가 변태 아니야 둘 다? 뭘 변태야. 보이는 시간 넌 왜 저 90분을 뛰지 않고 왜 꼭 60, 70분에 나가냐? 아니지.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. 알겠지? 지금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고 last week we played three games. We didn't win one. 네, 지난주에 세 경기 했는데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는데 Now we lost the first one. We need two days. 네, 지금 이제 이겨야 될 때입니다. Come on, let's go outside. Let's go strong. 나가가지고 그냥 강하게 하고 다들 희생하면서 win this game. Let's go inside, happy and celebrate. 네, 이 경기 이기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다들 즐깁시다. 네, 네, 좋아요. 함께. 선수 입장.
맞죠? 감사합니다.
멀티골 소감 말씀해주세요. 사실 골 욕심이 오늘 뭔가 생겼는데 또 멀티골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기쁘고 오늘 성령의 500경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실 저번 경기도 상엽이형 생일이었는데 승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누군가의 또 축복받을 일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Acho que o mais importante foi a vitória pra gente. A gente veio de uma derrota contra o Jambuque, mas a gente conseguiu os três pontos em casa, é mais importante. Yeah.
팬들의 팬분들의 성원과 선수의 노력, 저희 에피소드의 구성원 모두가 진심 어린 소망, 모든 것이 결합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두 달 동안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? 좀 갑자기 기록이 좀 페이스나 팀 분위기로?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인 게 좀 더 부담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3위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 승점 차이가 밑에 팀들과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말고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좀 덜했던 것 같아요. 언제든 골은 터질 것이고 또 그 터짐 뒤에는 또 이제 흐름을 계속 찾다 보면은 더 많은 골들을 넣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보다는 저희 팀 성적 순위에 좀 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약간 득점왕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좀 그런 부분에서 향후 요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많이 준다. 동기부여가 사실 되는 것 같아요. 주민규 형. 또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도 거기에 따라가서 좀 더 뭔가 한국 선수들이 좀 이제 득점 경쟁을 다투는 그런 저는 좀 시나리오를 보고 싶어서 저도 계속 노력하고 또 주민규 형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득점왕 경쟁을 좀 이뤄보고 싶습니다. 팀이 좀 지난 몇 경기 동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오늘 이제 홈에서 또 많은 골을 넣고 선수들이 다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다시 만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뭐 개인적으로도 좀 뜻깊은 오늘 경기였는데 팀에 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하지만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.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일단 상위 스플릿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이제 앞으로 더 경기 준비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준이 대략 500경기가 되겠구나라고 언제쯤부터 알고 계셨어요? 일단 뭐 한 2주 전에 알았고요. 네. 사실 뭐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게 상당히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가 2007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이제 같은 곳에서 500경기를 채울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운동장은 그대로인데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좀 네,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서울이란 팀이 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데뷔를 2007년도에 하면서 이제 프로의 첫 발을 여기서 디디면서 시작을 했고요.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 선수도 할 수 있었고 또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만큼 서울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뭐 제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사실 소중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꼭 상위 스플릿에 가고 싶은 마음이고 일단은 나이가 드니까 더 이 팀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좀 목표를 같이 이루고자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